무게감이 기분이 좋게 해줘요. 기분 좋아요. 집에 한번 모아볼게요. 아, 무게. 감사합니다.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. 가족들, 친구들한테도,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. 앨범을 만들 때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만 상이라는 결과로 의미나 뭐 상징적인 기분이에요. 내년에도 한번 받아볼게요. 올해 네. 네, 내년에는 올해의 음반 받아보겠습니다. 큰 앨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올해 앨범 후보로 올라갔을 때 큰이 타길 바랬어요.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축하하고 진짜 좋은 앨범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멋있었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최고로 생각했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선생님. 작년에 되게 오랜만에 다시 마주쳤는데 저를 인정해주는 동료 중에 한 명이 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어요. 제가 인센스 형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바로 다음 앨범 어디라는 앨범 일단 녹음은 끝났고요. 그 다음 거 두 개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. 열심히 공연도 다니고 공연도 제가 많이 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남아있는 절판도 잘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기보다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거 받았는데요. 기분 좋아요. 집에 한번 모아볼게요. 이제부터 다음 부문은 R&B 소울 뭐였죠? 다음 부문은 R&B 소울 음반 부문입니다. 서사무엘 씨 축하드립니다.